충북 증평군 증평읍에는 조선 중기의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관 이름이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입니다. 대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기에 독서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왕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한 가지 책을 100번씩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종대왕도 백곡 선생의 독서량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백곡 선생이 쓴 독수기에는 자신이 읽은 책의 횟수를 적어두었는데요. 노자는 2만 번, 목가산기는 1만 8천 번 등 1만 번 이상 읽은 책만 36권에 달합니다. 특히 사기의 백이열전을 좋아해서 무려 11만 3천 번 읽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백곡 선생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것일까요? 백곡 선생은 지금의 경상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경상도 관찰사 김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글을 한 편 쓸 수 있게 된 것도 2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당시 명문가의 수재들이 3살이면 천자문을 익히고 10살이면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20대에는 과거에 급제했으니 늦어도 상당히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백곡 선생의 아버지는 10살 먹은 아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금방 읽은 내용도 곧바로 잊어버리는 아들을 보며 주변에서는 저런 둔재에게 글을 가르쳐 무얼 하겠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견스럽네, 대기만성이라 하지 않았는가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두남을 꾸짖지 않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믿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는 백곡 선생으로 하여금 긍정적 자기암시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은 10% 의식과 90%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정적 암시를 통해 백곡 선생은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백곡 선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고 또 읽었던 것입니다. 백곡 선생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60세까지는 과거에 응시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들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선비들이 30세가 넘으면 과거 시험을 포기하는데 백곡 선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속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9세에 지금의 9급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백곡 선생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환갑을 앞둔 59세에 지금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문과 증관시에 합격하며 조선 최고의 학문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충청북도 증평에 있는 백곡의 묘소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두난이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백곡 선생의 출발은 누구보다 더디고 부족했지만 조선 중기 선조에서 숙종에 이르는 시대를 살며 1500여 수의 주옥 같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고 더디고 부족할 때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한계보다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커다란 잠재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곡 선생의 삶처럼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대기만성,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